저기 가서 뭐 좀 해봐. 저거는 아무도 손 못 댔는데 너는 할 수 있어. 어떤 거를 콕콕 잘 집어줘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아이디어, 조언 이런 것만 잘 새기신다면 아무래도 나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. 안녕하세요. 연화신당 맷돌장군 보현보살입니다.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오늘의 주제는 2023년 개미년 닭띠에게 오늘 가져다 주는 귀인 띠를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. 닭띠에게 복을 가져다 줘서 귀인 띠로는 무슨 띠가 있을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소띠예요. 어떻게 보면은 정말 비슷해요, 성향도. 그렇기 때문에 소띠와 닭띠는 많은 공감을 할 수가 있어요. 근데 닭을 잘 품어는 주나 사실 소띠는 닭띠한테 배신을 좀 잘 당해요. 나 누가 뭐뭐뭐 해줬어. 그걸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될걸. 나가서 얘기를 해. 그러다 보니 쟤는 나하고 너무 달라. 내가 다시는 지 힘들 때는 도와주나 봐라.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소와 닭에. 그러면 어떻게 보면 소한테는 손해지만 닭띠한테는 좋잖아요. 왜? 닭띠의 흠, 아픈 것 이런 것들을 소는 다 감싸줄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소띠한테 닭은 어떻게 보면 아픈 손가락일 수도 있어요. 그냥 그런 것을 당하면서도 감싸주고 품어줘야 되니까. 그렇다면은 나의 피난처, 도피처, 안식처는 소띠가 될 수도 있습니다. 또 두 번째는요. 네? 돼지띠예요. 근데 이건 좀 반반이에요.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만 좀 조심하고 가라.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. 그럼 도움받는 부분과 조심해야 될 부분 나눠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. 다른 거 없어요. 돼지가 운이 좋으면 나한테 귀인이고 돼지띠가 운이 하락할 때는 그냥 동반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왜? 돼지띠는 일단은 기복이 심합니다. 운의 기복이라고 할게요. 잘 풀리시는 분들 아니면은 잘 되는 해운년은 정말 잘 돼요. 근데 한번 꼬이면 좀처럼 그 꼬인 게 잘 풀리지가 않아요. 왜? 돼지띠의 성향은 어쨌든 신의 사주, 신의 성향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신이 감동을 해야 뭐 자손을 도와준다 이러는 것처럼 신의 기운이 왕성해져야 나의 안 좋은 기운이 눌러진다가 아니라 신의 기운이 왕성하기에 나의 안 좋은 기운이 더 커진다 이렇게 표현을 드릴게요. 대신에 돼지띠는 같이 갈 수 있는 최적의 동반자이기도 해요. 왜? 그냥 너 잘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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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칭찬을 아끼질 않습니다. 그러다 보니 나한테 용기도 주고 또 나한테 저기 가서 뭐 좀 해봐. 저거는 아무도 손 못 댔는데 너는 할 수 있어. 어떤 거를 콕콕 잘 집어줘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의 아이디어, 조언 이런 것만 잘 새기신다면 아무래도 나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띠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. 좋습니다. 자, 그 다음 세 번째 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마지막 우리 인기 스타 개띠. 개띠는 정말 많은 분들에게 귀인인 것 같습니다. 맞아요. 근데 개와 닭은요 줄다리기를 한다 이렇게 표현할게요. 밀당을 잘해요. 운도 주고 운도 받고 또 어떤 뭐라 그럴까 서로의 그 책임감 둘만의 보이지 않는 두 띠들의 쉽게 얘기해서 닭이 땅을 다 쪼아놔요. 다 먹어. 개가 쫓아다니면서 잔반 정리를 해. 응? 어떻게 보면 그것도 공생관계 같죠? 응? 그만큼 돈독한 사이예요. 응? 그러기 때문에 한번 인연을 맺어놓으면 잘 끊어지지가 않습니다. 근데 나쁜 마음을 먹으면 정말 원수가 될 수도 있어요. 왜? 그만큼 믿었던 사람한테 배신을 당했기 때문에. 그래서
누구가 떼어놀래야 떼어놀 수가 없을 정도로 상생하는 운이고 공생하는 운이고 도움을 주고받을 수 있는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개띠의 운기도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닭띠가 충분히 따라다니면서 받아먹을 수도 있어요. 근데 원수만 되면 그때는 그동안 먹은 거다 토해내셔야 돼요. 너 내가 그거 사줄 때 되나? 너는 그때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? 이런 자질구제 아주 소싯적 얘기까지도 다 들으셔야 돼요. 그래서 닭띠와 개띠는 정말 근데 띠끼리는 천생연분이다. 다만 조심하고 지킬 건 지키자.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. 이렇게 선생님께서 뽑아주신 닭띠에게 복을 가져다 주는 귀인띠로 소띠, 돼지띠, 개띠 이렇게 뽑아주셨어요. 네. 닭띠를 포함한 소띠, 돼지띠, 개띠분들에게 메시지 한번 전달해 주시죠. 이 분들은 인덕이 많다 그러면은 거짓말이고요. 기본 베이스는 나를 희생하라예요. 내가 조금 광대면 어때요? 남을 웃겨서 그 사람이 배꼽 빠지게 웃을 수 있으면 그것 또한 행복이고요. 내가 조금 누추하면 어때요? 저 사람들이 와서 쉬어가고 나 잠깐 앉아서 단잠 빠지면 돼. 왜 힘든 사람들 와서 다리라도 뻗고 한번 쉬고 가게 해줄 수 있는 것. 그럼 내가 그만큼 베풀어야 그것이 결국 나한테 옵니다. 그냥 눈앞에 뭔가만 보지 마시고 나한테 와 있는 것들을 조금 소중히 그리고 한번더 깊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. 혹시나 답안지가 필요하시면 정답은 아니지만 그래도 컨닝페이퍼는 만들어 드릴게요. 선생님들 찾아가서 깊게 상담해 보세요. 어쨌든 간에 연하신당 구독,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